높기도 쓰는데. 네. 저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여영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 35, 6년간 제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국책연구소가 아니고. 그리고 전략이나 북한 관계의 저서가 미약하지만 한 5, 6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들어보니까 모두 다 이 논문 쓰는데 수고가 많았어요. 이 주제하고 토론이 들어보니까 결국 해결 방안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해결 방안은 없고. 그리고 이 주제나 토론 이것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자리 걸음이고 전원 반복이라고 할까, 현상 분석 이런 정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감을. 그러나 하여튼 더운 날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은 두 개 말하자면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김정일이는 절대로 핵을 사용 안 한다 하는 이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실수가 사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 그건 줄이겠어요. 그건 다 나와 있으니까. 둘째로, 군사 처방이 이게 제가 됐어요. 타부로 돼 있어요. 김정일은 절대로 핵을 사용 안 할 거다. 그래, 군사 처방은 절대로 죽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것이 말하자면 전제가 이게 말하자면 제가 타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대한 실수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북한이라는 집단은 불법, 무법, 깡패, 말하자면 미치광이 집단이에요. 말하자면 언제 칠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저 알카에다가 뉴욕의 저 쌍둥이 빌딩을 갖다가 쳐버리듯이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 테러리즘을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광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쾌고난마라는 게 있습니다. 60년간 우리가 썩어왔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만 우리가 북한에다 성립시켜줘서 6.25부터 칼기 폭파까지. 그래서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 되지 않나. 선제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쾌고난마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왜 타고를 붙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게 날씨도 더운데 너무 흡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저희 지금 간단한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맨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 분이 지금 동시에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번만 죄송하지만 한 번만 안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좀 말씀 먼저 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하려냐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300만이 굶어죽어서도 핵을 개발하는 김정일이 500만이 죽는다고도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 국민이 전체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 시기에 안보 불감증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학자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미국이 핵우산으로다가 우리를 보호해 주었다고 한다면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에는 우산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빗방울이 윗방울이 떨어지고 나면 이미 전투가 되어 있는데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갔다가 우산을 갖다 씌워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그 많은 희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희생을 갑작스럽게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중국은 일본이 핵무장화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일본이 공동으로다가 핵개발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언제까지 북한의 핵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일본과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응해야겠다 하는 일단 확고한 국민적 의지가 있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간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예.